블렌더 렌더링 첫 시간입니다. 키 라이트, 필 라이트, 백 라이트, 3점 조명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강좌를 위한 블렌더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더보기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어요. 첫 번째 Monkey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파일을 오픈합니다. 왼쪽 뷰포트 쉐이딩을 Material Preview로 바꿔줍니다. 간단한 재질이 적용된 Monkey가 보이네요. 렌더 프리뷰로 바꿔볼게요. 라이트와 백그라운드가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EV 렌더 엔진을 사용할 건데요. EV는 Anti-Aliasing Process를 사용합니다. EV는 속도가 빠른 실시간 렌더 엔진입니다. 샘플이 많을수록 퀄리티가 높아지는데요. 렌더 품질은 1024, 뷰포트 품질은 256, 뷰포트 디노이징 옵션을 체크해줍니다. 아래쪽에 EV 옵션들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3점 조명 위주로 설명할 겁니다. 좀 더 살펴보죠. 백그라운드. 줌아웃 해보면 라운드 형태의 바닥 평면이 보입니다. 커다란 플라잉 페인처럼 보이죠? 렌더링 할 때 부드러운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레이 재질이 적용되어 있어요. 왼쪽에 작은 스페어가 보이는데요. 라이트의 밝기와 그림자 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오브젝트입니다. 라이트의 위치를 움직이면 오브젝트의 밝기와 그림자가 변합니다. 멍키는 5가지 머티리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도 보이죠? 움직여 볼게요. 카메라가 타겟에 연결되어 있어서 컨트롤하기 쉽습니다. 카메라 타깃 설정은 지난 강좌를 참고하세요. 블렌더의 라이트를 소개할게요. 기본 라이트는 포인트 라이트입니다. 빛이 시작되는 포인트에서 모든 방향으로 같은 양의 빛을 방출합니다. 예를 들어 백열 전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Sunlight, 태양빛인데요. 파워값을 작은 수치로 설정해도 매우 밝아요. 실외 장면에서 사용을 합니다. Spotlight는 원뿔의 시작점에서 끝쪽으로 원뿔 모양의 광선을 방출합니다. 손전등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에리어 라이트를 사용할 겁니다. 에리어 라이트는 TV 화면, 형광등이나 LED처럼 서페이스 에미터에서 빛을 방출합니다. 그림자 표현이 부드럽고 실내 공간에 많이 사용되는 라이트입니다. 블렌더에서 라이트의 방향을 컨트롤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라이트를 좀 더 쉽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타겟이 필요한데요. 카메라의 타겟 설정과 똑같아요. 타겟으로 사용할 MT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Shift A, MT, Arrow 선택. 라이트를 선택하고 Object Constraint Properties, Add Object Constraint, Track 2, Spoid로 타겟으로 사용할 MT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라이트와 타겟이 연결됐어요. 라이트 컨트롤이 쉬워졌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3점 조명은 영화, 사진, 3D에서 사용하는 기본 조명 방법입니다. 키라이트, 주광, 화면 전체의 밝기와 그림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실내에서는 전등을, 실외에서는 태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라이트, 보조광. 키라이트와는 달리 오브젝트의 측면에서 어두운 곳을 비춥니다. 명암의 대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백라이트, 후광. 백라이트는 오브젝트의 뒤쪽에서 역광처럼 비춥니다. 오브젝트의 가장자리를 밝게 해서 배경과 분리하는 역할로 윤곽선을 강조합니다. 3점 조명은 평면적인 물체를 좀 더 입체적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이름을 키라이트와 키라이트 타겟으로 바꿔줍니다. 키라이트는 가장 밝은 빛으로 화면의 분위기와 그림자를 결정합니다. 키라이트 위치를 원숭이의 우측 상단 정도로 보내줄게요. 우리는 실내 공간 안에 멍키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미리 테스트한 라이트 좌표를 직접 넣을게요. 3점 조명의 모든 좌표는 더보기에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세요. 카메라 위치와 비슷한 방향의 키라이트를 설정합니다. 그림자의 경계면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요. 사이즈 XY 값을 조절하면 됩니다. 사이즈가 작으면 선명해지고 사이즈가 클수록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라이트는 그림자를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키라이트가 완성됐어요.
원숭이를 보시면 왼쪽이 너무 어둡게 보이죠? 필라이트로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채워볼게요. 키라이트를 선택하고 Shift-D 이름을 필라이트로 수정해줍니다. Shift-D로 복제하면 오브젝트 컨스트레인 값도 복제돼서 라이트 타겟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필라이트는 보조광이에요. 키라이트와는 달리 오브젝트의 측면에서 가장 어두운 곳을 채워줍니다. 명암의 대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높이는 약간 아래쪽으로 보내줄게요. 탑뷰에서 보면 키라이트와 필라이트는 90도 이상의 각도로 벌어져 있어요. 밝기를 줄여줄게요. 50W. 사이즈는 조금만 더 키워줄게요. 라이트 컬러에 따뜻한 느낌으로 약간 노란색을 추가해볼게요. 좋습니다. 키라이트의 반대편 정도에서 그림자를 상쇄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필라이트가 완성됐어요. 필라이트를 복제, Shift-D, 백라이트를 추가합니다. 백라이트는 물체의 뒤편이나 위쪽에서 물체를 비칩니다. 오브젝트의 가장자리를 밝게 해서 배경과 분리하는 역할로 윤곽선을 강조합니다. 이름을 백라이트로 바꿔줄게요. 라이트 컬러에 블루 컬러를 추가하면 차가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백라이트의 파워는 좀 올려주는 게 좋겠네요. 100W 정도. 백라이트로 인해서 바닥면이 밝아지고 역광의 그림자가 생겼어요. 좌표를 수정해서 바닥면의 밝기와 그림자 방향도 수정해줍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백라이트 위치를 설정하면 됩니다. 탑뷰에서 볼 때 삼각형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요. 3점 조명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블렌더에는 한 개의 라이트가 더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세 개의 라이트를 모두 꺼줍니다. 라이트를 모두 끄면 완전한 암흑이 돼서 블랙으로 보여야 하는데요. 원숭이 형태가 보이죠? 왜일까요? 실생활에도 완벽한 칠흑 같은 어둠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한밤중에도 미세한 빛들이 반사돼서 어느 정도 형태를 볼 수 있으니까요. 주변 환경의 밝기를 세팅하는 곳이 바로 월드 프로퍼티스입니다. 보시면 컬러에 어두운 회색이 세팅되어 있어요. 스트렝스 값이 밝기입니다. 0으로 설정하면 진짜 블랙이 되는데요. 우리가 세팅한 3점 조명을 모두 활성화시킨다고 해도 어둡습니다. 스트렝스 값을 저는 디폴트 값 1로 설정할게요. 월드 프로퍼티스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HDRI 환경 맵 설정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하나씩 켜볼게요.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3점 조명이 완성됐어요. 다음 시간에는 퀄리티 높은 EV 샘플링을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